Warning today from IKEA. A number of children were killed when the furniture tipped over and fell. This is a massive consumer alert. IKEA is recalling 29 million chests and dressers. IKEA. Send it back. Get rid of it. It's dangerous. It's a really dangerous product. 2014년 12월, 세계적 가구 기업 IKEA가 한국에 상륙했다. 가구에서 액세서리까지 총망라된 이케아의 대표 상품 중 하나가 말름 시리즈 서랍장. 지금까지 한국에서 약 10만 개가 팔렸다. 그런데 지난 6월 미국 이케아가 말름 서랍장 약 2,900만 개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It is simply too dangerous. I repeat, it is too dangerous to have the recalled furniture in your home unanchored, especially if you have young children. 미국에선 말름 서랍장으로 인한 유아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2014년 2월, 두 살 커런 콜라스 군이 6단 말름 서랍장이 쓰러지면서 사망했다. 같은 해 6월에는 23개월 아이가, 올 2월에는 22개월 아이가 사망했다. 미국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 리콜 결정이 발표된 뒤 우리는 뉴욕의 한 매장을 찾았다. 여러 종류의 서랍장들이 진열되어 있는 이케아 뉴욕 매장. 그런데 이케아 대표 상품이라는 말름 서랍장을 찾을 수 없었다. Excuse me, ma'am. Mm-hmm. Yeah, I'm looking for your mom. Sixth drawer. I don't have it. I just need the 4, 5, or 6 especially. No, ma'am. No, there's going to be a while before we get it back. 리콜 단행 후 미국 이케아에선 아예 말름 서랍장을 팔지 않는다고 했다. 이케아 내 환불센터, 말름 서랍장에 대한 미국의 리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미국 이케아의 이번 리콜은 말름 서랍장 판매 중지가 핵심이다. 또한 서비스 기사가 직접 벽에 고정해 주거나 제품을 회수해 온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케아 미국 법인 대표는 판매 중단 사실을 알렸다. Please take them out of a room that the children can access because that is could be a danger. We have stopped selling. 미국 이케아가 그렇게 말름 서랍장 리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우리는 한국의 이케아 광명점을 찾아가 봤다. 한국 이케아 매장에선 여전히 말름 시리즈 서랍장이 판매되고 있었다. 미국에선 위험한 제품이라며 판매 중단된 말름 서랍장. 이거 제품 텔레비전에서 쓰러진다고? 네. 아셨어요? 아니, 이 제품 봤어요. 아, 그 제품은 안 보고 오셨어요? 네. 이거예요? 네. 이게 그거라고? 아, 네네. 모르셨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높았어요. 높았죠? 네, 많이 높았어요. 한국 소비자들은 미국 이케아가 리콜 조치한 서랍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듯했다. 벽에 단단히 고정하라는 안내문만 배치해둔 한국 이케아. 말른 서랍장이요. 저거 계속 팔아요? 전시된 상품 중에 저쪽은 없어요. 사고 났던 서랍장 있잖아요. 가구가 위에 올라가면 다 넘어지겠죠. 하나가 있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리콜 이후 한국 내 여론이 악화됐지만 한국 이케아는 리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말름 서랍장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16개월 된 딸을 둔 박소연 씨의 집. 이 식탁도. 네, 식탁 의자. 이거랑 이제 비빔밥도. 이 캐노피. 이거랑 저것도 이케아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아기용 이불 패드도 이케아 제품이고 이것도 이케아 거예요. 안방으로. 그리고 안방엔 문제의 말름 서랍장이 있다. 이게 이제 4단짜리고 이게 5단짜리. 두 개 세트로 좀 구입을 하셨네요. 네네. 보기엔 별 문제 없이 튼튼해 보이는 서랍장. 그러나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딸을 둔 소현 씨의 걱정은 크다. 서랍을 열고 옷을 죄다 꺼내고 서랍 안에 들어가 노는데 한창 재미를 들인 딸. 그렇게 어린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선 뉴스에 보도된 이런 영상을 예사로 봐 넘길 수 없다.
끔찍하죠. 그 영상이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자라면서 계속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지금 16개월인데 한 달 전에 첫 번째 서랍이 열려있는 걸 보고 그 밟고 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영상이 머릿속에 겹쳐지면서 엄청 놀랐어요. 이게 충분히 누구한테서나 아이가 있는 집이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제 그때 저도 생각을 하고 소름이 끼쳤죠. 보통 아기들은 서랍을 하나씩 열고 계단 삼아 오르는 놀이를 하고 난다. 열고, 깜짝이야. 이렇게 바로 대버린다. 진짜 겁나네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힘을 많이 주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쏟아지는 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힘 많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살짝 앞으로 당기기만 했어요. 이 정도 힘은 아기도 있거든요. 힘을 이 정도만 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만 줘도 앞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안에 물건을 많이 넣은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모든 서랍장은 앞으로 쓰러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매달리면 위험하고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글로벌 기업 이케아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케아가 미국에서 팔아온 말름 서랍장과 한국에서 팔고 있는 말름 서랍장은 분명히 똑같은 제품입니다. 왜 똑같은 서랍장을 미국에선 Dangerous Product, 위험한 제품이라며 판매 중지했을까요? 왜 똑같은 서랍장을 한국에선 제품에 하자가 없다며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이케아 측은 계속 벽에 고정해서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말름 서랍장은 약 1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말름 서랍장 사가신 분들 혹시 벽에 고정해서 쓰고 계십니까? 말름 서랍장 구입 당시 벽 고정이 필수인 줄은 몰랐다는 소현 씨는 벽 고정이 만만치는 않다고 했다. 시멘트 벽인데. 이케아에서 구입한 대형 거울도 끝내 벽에 걸지 못한 채 그냥 바닥에 놓아두었다. 이게 일반 못으로는 절대 안 돼. 고정이 안 되고 너무 저희 집에 직접 남편이 하기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기 흉한 구멍만 남고 말았다. 말름 서랍장에 벽 고정 장치까지는 부착해 두었지만 난감할 따름. 전세예요, 전세. 그러니까 이게 벽에 구멍을 직접 뚫어 보니까 구멍이 엄청 커져요. 나중에 원상 복귀하라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또 조치를 해야 될지.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다. 이제는 닥치는 대로 책상이든 어디든 잘 올라간다. 말름 서랍장을 벽에 고정하지 못한 채 계속 두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소연 씨는 이케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방법을 문의해보기로 했다. 벽에 고정을 하게 된다면 쉽지가 않은데 이거 혹시 수리기사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희쪽에서는 따로 수리기사가 가지는 않고요. 고객께서 주변에 이제 그 좀 철문점 같은 데가 의뢰를 하시면 그쪽에서 나와서 벽 고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케아는 미국에서의 리콜 조치 후 한국에서는 리콜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이케아 측에 리콜 계획서를 요구했다. 그 직후에야 이케아는 원하는 소비자에 한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지금 환불을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품 해체해서 매장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이거 이 서랍장을 분해해서 다시 가져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 운반할 때도 용달로 운반을 했었거든요. 예예. 예.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일단은 해체하시고요. 아니면 해체가 어려우시면은 이제 제품을 일단 매장에 갖고 오셔야지만 환불을 진행 가능합니다. 아, 네. 리콜은 혹시 이거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제품에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분해해서 용달에 실어서 가져간다는 거는 저희한테는 쉽지 않는 일이죠. 진짜
쓰지 말라는 거라든지 그냥 계속 쓰라는 건지 정말 이러다가 애가 하나 죽어야지만 해주는 건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자동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대리점에 몰고 가서 쉽게 반납할 수 있죠. 근데 가구는 정말 크고 그걸 그 해체까지 해야 된다면 일반 가정에서 하기 힘든 거죠. 비용도 들고요. 굉장히 그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이라면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갈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런 비용을 다 이케아가 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케아가 스스로 와서 그걸 가져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양심적인 기업이라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 이케아가 중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미국에서 리콜 발표, 이케아는 중국에서의 리콜 계획은 없다고 했다. 중국 역시 말름 서랍장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며 벽에 고정하면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자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7월 10일자 사설을 통해 이케아가 기준만을 이유로 리콜을 거부하며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틀 뒤 이케아는 중국에서의 리콜을 결정해 발표했다. 지난 17년간 중국에서 판매된 말름 서랍장 166만 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 조치. 중국 상하이 이케아 매장을 찾아가 봤다. 서랍장 진열대 곳곳에선 말름 서랍장 리콜 안내문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선 환불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서랍장을 해체해 매장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리콜이 결정된 중국은 어떨까? 글로벌 기업 이케아는 중국에서 그들이 매우 책임 있는 기업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콜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 이케아는 미국에서 미국 수백만 가정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을 결정한다고 했다. 지난 7월 14일 대한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케아가 한국에서 리콜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을 얕보고 우리나라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은 이제 18개월만 되면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22개월만 돼도 아이들은 혼자서 자기 스스로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서랍장에 깔리는 사고를 겪게 될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임에도 나라마다 안전 기준이 다르다는 걸 내세워서 미국의 어린아이들과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의 사망의 위험도를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케아가 한국에서 리콜을 거부하는 핵심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가구 안전 기준이 다르다는 것. 미국과 한국 모두 가구 쓰러짐 정도에 대한 법적 강제 기준은 없지만 표준 기준은 있다. 서랍장에 대한 미국의 안전 기준은 약 23kg의 추를 매달고 견뎌야 한다. 반면 한국은 10.2kg의 추를 1분간 견디면 된다.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이 한국 기준에 부합함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지난 7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케아 측에 말름 서랍장 판매 중지를 포함한 제품 수거 계획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케아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인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케아가 어떤 조치가 미흡하다면 정부는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서 행정 조치든 안전성 조사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판매 중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이제 국회의원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매 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판매 중지를 안 하고 계속 판다면 소비자가 벽에 고정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이케아는 한국 진출 직후 1년간 3천억 원의 매출 기록을 세웠을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 이케아는 조립식 가구를 판매하는데
소비자들은 쇼룸에서 완성품을 체험한 뒤 해당 제품의 조립 부품을 사간다. 그리고 배송에서 조립, 설치까지 소비자의 몫이다. 이케아의 저렴한 가격 정책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서랍장을 조립하는 소비자의 숙련도에 따라 가구의 견고함에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닐까? 우리는 한 가구 제작자에게 말름 서랍장 조립을 의뢰했다. 이케아의 여러 제품들 중에서도 조립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는 말름 서랍장. 그러나 15년간 수제 가구를 제작해온 노련한 가구 제작자답게 별 어려움 없이 서랍장을 조립해 나갔다. 조립 시작 약 1시간여가 흐른 뒤 이렇게 말름 시리즈 5단 서랍장이 완성됐다. 제가 보기에는 좀 튼튼해 보이는데 예 안정적인 상태인가요? 아, 이 정도면 근데 이 상태로는 지금 그러니까 저 서랍을 다 열어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구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다시 한 번. 지금 문제 있네. 지금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방송 느낌이. 다 여니까 넘어지려고 그러네. 문을 다 여니까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바닥 수평을 맞춰보기도 했다. 바닥 경사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문을 열었을 때 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문을 열면 쓰러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수평을 이렇게 맞추신 건가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리콜이 맞는데. 넘어지네요. 다 열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문을 다 열었잖아요. 손 놔보세요. 그럼. 잠깐만 손 놔보세요. 벽의 고정을 100%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케아 말름 서랍장 문제에 대한 가구학과 교수들의 의견은 어떨까? 이게 서랍이 앞쪽으로 동시에 다 쏟아지는 이유가 레일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오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그냥 다 나오잖아요. 깜짝이야. 예, 이거는 지금 제가 들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애가 여기 올라가 있을 때는 그냥 순식간에 다 넘어가죠. 이 레일은 저렴한 가구에 쓰이는 것이라고 했다. 뭐 좋게 말하면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한 번만 뭐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 방향으로 확 쏠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동의 몸무게가 실리면 모든 서랍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전복이 되지요. 홍익대 가구학과 신흥선 교수도 1차적으로 레일의 문제를 지적했다. 도금이라도 만약에 앞쪽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서랍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랍이 자동으로 이렇게 빠지게만 돼도 이 자체에 의해서 전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예. 그런데 레일만의 문제일까? 신 교수는 말름 서랍장에 다소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다. 하부에 그 지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부의 지판이라면 어떤 건가요? 이 바닥판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판이 아래쪽에도 국내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있는데 특이하게 이 제품은 하부의 바닥판이 없습니다. 이 아래쪽에 무게가 많이 덜 나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쪽에 더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이 제품이 어떤 외력에 의해서 이게 전도가 될 때는 무게가 질량 무게 중심이 아래쪽보다 위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전도되기가 쉽게. 예. 36개월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4kg 인형을 말름 서랍장에 매달아 봤다. 다른 브랜드의 서랍장들도 이렇게 쉽게 쓰러질까? 비슷한 가격대의 서랍장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공인된 방식은 아니지만 단순한 비교를 위해 서랍을 모두 연 상태에서 2리터 생수를 올려봤다.
하나, 둘, 셋. 모든 서랍장은 쓰러질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이 말름 서랍장을 문제 없다고만 할 수 있을까? 이케아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거절한 뒤 서면 답변서만 보내왔다. 말름 서랍장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다는 지적에 대해 벽에 고정하면 안전하다고 했다. 한국에서 리콜을 안 하는 이유는 미국 리콜은 미국 기준에 따라 미국 소비자 단체와 협의한 사안이라고 했다. 다시 이케아로 갔다. 이케아는 끝내 한국에서의 리콜을 거부할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좀 잘 드린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말름 서랍장에 대한 리콜 조치가 단행된 지 한 달째입니다.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케아는 지난 한 달 내내 벽에 고정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벽에 고정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제품을 왜 미국에서는 판매 중단까지 하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리콜을 단행하며 미국 수백만 가정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그리고 중국에서 리콜을 단행하며 매우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소비자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던 각각의 그 리콜 이유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왜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는가?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두 번째 글로벌 기업은 독일에 본사를 둔 폭스바겐입니다. 투철한 장인 정신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던 폭스바겐은 지금 희대의 사기극으로 세계의 문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이라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폭스바겐. 미국에게는 18조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내겠다고 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현금 배상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 폭스바겐의 두 얼굴을 취재했습니다. 당신이 차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처음엔 디자인을, 다음엔 연비와 가격을, 나중엔 환경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The original German Volkswagen Das Auto. 세계 최대의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 그들이 만들어낸 친환경 디젤 차는 우수한 연비와 적은 배출가스로 외계인이 만든 차라는 찬사까지 얻었다. 그렇게 클린 디젤 신화를 창조한 폭스바겐. Diesel in Latin means dirty. I'll prove it to you. You're gonna ruin your scarf. Oh, look what she's doing. See how clean it is? 폭스바겐은 클린 디젤을 앞세워 세계 디젤 차량 시장을 석권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수입차 넉 대 중 한 대가 폭스바겐이라는 말이 있다. 약 2년 전 폭스바겐 티구안을 구입하고는 너무나도 행복했었다는 심광섭 씨.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클린 디젤이 이 티구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사실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외제차를 타는 합리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차가 이 차로 바뀌는 순간 공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 공기는 너희들이 마실 공기다. 그런 얘기 사실 솔직히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환상을 사실 그 심어준 건 폭스바겐이에요. 그렇게 선전을 했고 그 성공을 했고. 우유 대리점을 하며 하루 평균 150km씩 주행한다는 그에게 폭스바겐 티구안은 클린 디젤에 연비까지 만족스러운 매력적인 자동차였다. 실제로 그 유류비가 많이 절감이 됐나요? 통상적으로 전에 차를 할 때 한 달에 보통 40만 원 정도 주유를 했는데 지금은 25만 원 정도 주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행 거리로 보면은 그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세계 최대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이 한국의 심광섭 씨에게 심어준 클린 디젤의 환상은 완전한 조작이었다. 뭐 지금도 사실 폭스바겐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저는 폭스바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었고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브랜드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믿고 선택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뒤통수 확 치는 거죠. 2015년 9월 18일. 미국은 자동차 역사상 최대 사기극 중 하나로 기록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발표했다. One of the most flagrant violations of our country's consumer and environmental laws in our country's history. 미국에서 48만 2천 대가 허용 기준치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유해 가스를 뿜으며
도로를 질주해왔다. 폭스바겐 본사는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다. 빈터콜은 폭스바겐 그룹 CEO는 디젤 게이트 발표 이틀 뒤인 9월 20일 사과 성명을 냈다. 사태 나흘째인 9월 22일 이번엔 폭스바겐 미국 대표가 직접 사과했다. That Volkswagen has broken the trust of our customers and the public here in America. Our company was dishonest. We must fix those cars. The cars, we prevent this from ever happening again, and we have to make things right. 같은 날, 빈터콜은 폭스바겐 그룹 CEO도 다시 직접 사과했다. Ich entschuldige mich in aller Form bei unseren Kunden, bei den Behörden und der gesamten Öffentlichkeit für das Fehlverhalten.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즉 배출가스를 줄여주는 장치를 환경당국의 차량 검사 때만 작동하도록 했다. 그런 사기극으로 배출가스 시험만 통과한 뒤 실제 도로 운행 시엔 저감 장치가 꺼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환경 법규는 위반해도 좋다. 이 연비나 성능이 좋으면 많이 팔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작의 길로 나아간 거고요. 네,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도 미국처럼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해 한국에 판매한 차량은 12만 5천여 대. 지난 8년간 허용 기준치 최대 31배의 유해 가스를 뿜으며 우리 도로를 누벼왔다. 그런데 폭스바겐의 태도는 미국에서와는 달랐다. 국감증인 출석 전날에야 사과 성명을 냈을 뿐이다. 20일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해명 한 번도 안 했냐 이거죠. I fully understand your concern. As I said, the scandal broke out in the US, and the US is a complete different emission standard, and therefore also different kind of systems. 행위 자체는 똑같은 거죠. 미국에서 차를 팔았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차를 팔았고, 미국 소비자들도 차를 샀고, 저도 차를 샀고. 그런데 벌어진 상황은 똑같은데 대응은 전혀 다르다는 거. 이 분노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분노는 어떤 그런 그 보상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차별에 대한 분노고, 처음에 제가 차를 선택했던 폭스바겐의 그 이미지에 대한 실망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에. 2012년 폭스바겐 파사트를 구입했다는 유정우 씨를 만나보기로 했다. 아, 유 선생님이세요? 예. 폭스바겐 몰고치는 거 아니세요? 아, 폭스바겐인데 평상시 때는 이걸 좀 많이 몰고 다니는 편이에요. 지금 폭스바겐 파사트는 어디?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있습니다. 하필 차를 팔려고 할 때 터진 디젤 게이트. 원래는 판매를 하려고 했던 차인데 지금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왔고 너무 감가상각이 큰 상태에서 소모품 교환 주기 한 번에 맞물리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좀 운행을 자제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저 앞에 보시면 저 차가 저 검정 색상의 저 차거든요. 예.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린 정우 씨의 파샤트다. 이 전 모델부터 해가지고 워낙에 인기가 많았고 연비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국산 차량도 고민을 하고 다른 수입 차량도 고민을 하다가 좀 눈이 많으면 가성비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 차를 선택을 했는데 이런 사태가 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죠. 정우 씨는 지난 10개월 동안 폭스바겐이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했다며 분노했다. 예, 여기 있네요. 됐습니다. 예. 그죠. 아, 7월 15일 금요일. 예, 오늘 온 거. 사태 터지고 나서 10개월 만에 문자 온 건 이거 온 게 다예요. 10개월 만에 온 문자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례적인 내용뿐이다. 폭스바겐 측의 보상만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최근 파샤트를 팔아보려 했다는 정우 씨. 메이플가 이렇게 떠버리니까 뭐 차를 바꿀 엄두가 그냥 안 나는 거죠. 그 왜 메이플 안 한다고 하던가요? 그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는 그냥 아예 그냥 뭐 살 수가 없는 차래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차고 퇴출될지도 모르는 차를 AS는 어디 가서 받고 인식도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와서 차를 찾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인기 있던 차종이 지금은 뭐 그냥 애물단지가 된 거죠. 지난 6월 28일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자동차 배상 합의안이 발표됐다. Are valued at up to $14.7 billion.
Additionally, they set forth what Volkswagen must do to compensate consumers and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damage. First, the company must pay consumers to get these cars off the road. Secondly, the company must fund pollution reduction projects that are designed to offset the damage that it's caused. And third, the company must invest in projects that will encourage Americans to expand their use of zero emissions vehicles in the future. 폭스바겐은 47만 5천 명 소유주 모두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 폭스바겐은 소비자가 환불을 원할 경우 사태 이전에 중고차 시세로 매입한다. 배출가스 개선 장치를 무료로 수리해주고 사태 이후 차량을 매각 매수한 이들에게도 배상액 절반을 지급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놀란 게 지금 중고차 가격이 폭스바겐 게이트 작년 9월 18일 이후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도 합리적인 게 그 폭스바겐 게이트 이전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해 줍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안을 제시할까요? 미국과 거의 유사하거나 국민들이 흡족할 만한 어떤 보상 계획을 기대하는 건 현재 불가능하고요. 만일에 그럴 정도의 양심을 가진 기업체였다면 지금 거의 10개월 이상을 이렇게 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 12만 5천 대를 팔아치운 폭스바겐에 대한 우리 당국의 조치는 무엇이었을까? 판매가 된 12만 5,522대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증 취소 명령도 23일부터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징금은 저희들이 총 15차종 141억 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판매한 조작 차량은 미국 48만 2천 대, 한국 12만 5천 대, 약 4배 차이. 그런데 폭스바겐이 미 당국과 합의한 배상금과 우리 환경부가 부여한 과징금 차이는 무려 123배 차이다. 이번에 합의 본 금액이 18조 원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적게 책정됐다 이렇게 지금 본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는 100억 원 과징금이 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폭스바겐이 4만 대, 아우디가 4만 대, 8만 대 판매되고 있는데 그거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것에 비해서 100억 원이라는 것은 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상당히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지난해 한국 총 매출액은 약 3조 2천억 원 안팎. 과징금 141억 원은 매출액의 약 0.4% 수준에 불과하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없을 것이라 공언해왔다. 그런 폭스바겐이 지난해 디젤 게이트 사태 직후 폭탄 세일을 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디젤 게이트 직후인 10월 판매량이 급락했던 폭스바겐은 11월 폭탄 세일 덕에 판매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사실상 생철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판매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차는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할인이거든요. 그냥 큰 폭은 1,700만 원 할인을 했었어요. 엄마를 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판매 터지고 10월달에 판매량 조절하니까 10월달에 올라온 줄에 의해서 할인으로 엄마를 오는 게 다음에 그 다음부터 쭉 하나씩 무엇보다 문제는 허용 기준치보다 훨씬 많은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폭스바겐 차량 그 자체다. 폭스바겐 측은 약 30분이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유해가스 과다 배출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간단할 거면 왜 조작을 했겠습니까?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경 기준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맞출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럴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한 연비나 출력은 분명히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기존 차량의 성능에 손실이 없으면서 배출가스를 기준 안으로 줄이는 게 정확한 리콜의 정의거든요. 배기유 처리 장치 같은 것들이 정상 동작되면 연비나 출력이 조금이나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환경과 연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폭스바겐 차량 리콜이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의 시민단체가 리콜 전후 배출가스 양을 측정했다. 그런데 리콜 후 오히려 배출가스가 25% 증가했다고 한다. Con il Dieselgate, Volkswagen ha ingannato tutti i cittadini e i consumatori.
ha ingannato anche le autorità pubbliche di controllo, quelle tedesche e quelle italiane. Ora dal nostro test risulta che Volkswagen continua a ingannare. 경유차 운행 시 배출되는 유해 가스는 질소 산화물이다. 이산화 질소와 일산화 질소를 통칭하는 질소 산화물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다. 예, 질소 산화물 자체가 그 자체로도 보면은 유해성이 있어서 호흡기 질환 또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해서 사망률을 높이는 그런 양상 부분인데 이것이 2차적으로는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원료로도 작용을 합니다. 질소 산화물, 특히 이산화 질소 농도 증가율과 사망률의 연관성에 관한 분석 결과 이산화 질소 10ppb 증가당 사망률이 3.4%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우리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하기도 했다.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공간이. 땅덩어리가. 그러면 12억 5천 원 내가 다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10개월 동안에 결국 피해를 본 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대한 손해가 아니고 건강에 대한 우리 5천만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까지 옴팡지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폭스바겐과 미 당국 간 합의에는 아예 환경 개선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 질소 산업을 배출 감소 프로젝트에 약 3조 700억 원, 무공해 자동차 발전 지원 프로젝트에 약 2조 2700억 원을 내야 한다. 미국에선 환경 개선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한국에선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조차 무성의한 폭스바겐. 올해 1월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는 단 한 페이지였다. 결함 발생 이유는 단 두 줄. 리콜 계획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겠다는 두 줄이 전부였다. 처음에는 아예 그 원인이나 개선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혀 제시가 안 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제 구체적으로 원인이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답변이 안 온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 반려가 된 거는 전혀 자기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시인을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1월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차량 압수 등 전방위로 폭스바겐을 압박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그런 폭스바겐을 향해 깡패 같은 수준, 조폭 회사 같다고 비난하며 격분하기도 했다. 우리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검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청문이 진행 예정인 상황에서 저희의 입장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미리 밝히는 게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내부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1위 기업은 리딩 기업으로서의 그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업계를 이끌고 그 업계가 준법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서지 못할 망정 이렇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불명예스럽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징계와 민사 손해배상이 따라야 됩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다음 세대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던 폭스바겐은 한낱 거대한 조작 집단으로 우리 기억에 남게 됐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하는 자동차. Volkswagen, das Auto. 유독 미국에서만 거듭 고개를 숙이고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만 거액의 배상금을 내겠다고 한 폭스바겐.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폭스바겐을 압박하는 가장 큰 무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브라이어 판사님이 2개월 안에 배상안을 내놔라. 안 내놓으면 내가 올해 여름에 직접 재판을 열어서 판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때릴 수도 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10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의 3배만 해도 40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4, 50조를 내야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생각해 보면 빨리 합의하는 게 좋겠다. 폭스바겐 본사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 한국에서는 한국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서 버텨도 궁극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버티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서도 내고 뭐 조치도 취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등이 고의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피해 배상액을 실질적인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이 치르게 하는 것. 우리도 도입 주장에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번번이 대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우리나라 시장은 봉이다. 심지어는 마루타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물건을 많이 사는 국가고 그러면서도 적당히 일으켜도 전혀 제재받을 건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기업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느끼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을 이렇게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있는 제도의 손해배상액을 강화시키고요. 법들을 더 구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글로벌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독립된 행정기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기관을 만드는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미 그 행정부라든지 입법부는 사업자와 소비자 중에서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냐면 사업자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위해서 독립한 행정기구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환경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겠네요. 미국이 폭스바겐과의 배상금 합의안을 발표할 때 독립기구인 미 환경청과 연방거래위원회 수장들의 발언은 마치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That EPA is on the job and we have your back. When companies break the rules designed to protect your health, when cheaters stack the deck against businesses that follow the law, and when violators try to pull the wool over your eyes. EPA stands up for you and we claim the protections that are rightfully yours under the law. Finally, let me say that I think today's announcement should send a strong message that the cost of breaking our consumer and environmental laws is high. Many Americans care deeply about the environment and companies should not be permitted to take advantage of that priority and profit from false claims. 기업들이 규정을 어기고 미국인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때 당신을 위해 일어설 것이고 법에 따라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미 환경청 수장의 발언은 왠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여론이 아무리 악화돼도 언론에서 연일 비판 보도를 쏟아내도 한국에선 꿈쩍도 하지 않던 이케아나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기업이 미국에서 거듭 고개를 숙이는 것은 물론 어쩔 수 없는 국력 차이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경제 발전을 위해 그래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제를 다소 느슨하게 해놓은 것이 도리어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어온 징벌적 손해배상법과 집단소송법. 이제는 우리 소비자, 우리 국민들을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강력한 법과 제도가 결국은 우리 기업들의 체질도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피디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